네, 이번 시간은 2020년 1, 2회 우리 대기학력 산업기사 이제 법규 부분 보도록 할게요. 이제 61번 문제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 기준이에요. 자, 여기 1번. 근데 여기 지금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 고체연료 사용시설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이 넣은 게 이거예요. 석탄을 연료로 하는 석탄 사용시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고체연료 사용시설, 석탄 사용시설에서는 굴뚝 높이 100m고요. 그다음에 우리 굴뚝 유효 굴뚝 높이가 440m 이상일 때는 굴뚝 높이 60에서 100 사이로 한다. 요거 잘 나옵니다. 근데 요번에는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굴뚝 높이 20m 이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봤더니 지금 100m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게 틀렸죠. 20m가 돼요. 왜?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62번 볼게요. 자, 위임 업무 보고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위임 업무 보고사항이 있고 위탁 업무 보고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탁과 위임 업무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위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수시, 연 4회, 그 다음에 연 2회, 그리고 연 1회 이렇게 나눠져요. 자, 수시는 사고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연 4회인 거는 두 개가 있어요. 뭐냐? 먼저 수입 자동차는 연 4회예요. 그 다음에 연료 첨가제 제조 기준 적합 여부 검사 현황에서는요, 연료 같은 경우에는 연 4회고 첨가제는 연 2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게 여기 보세요. 3번에 보시면 연료 첨가제 제조 판매에 대한 규제 사항 같은 경우는 연 2회예요. 연료든 첨가제든. 근데 뭐? 적합 여부 검사 현황 같은 경우에는 연료는 4회, 첨가제 2회라는 거 구분을 해주시고, 측정기기 관련된 건연 1회예요. 그래서 그거로 보니까 지금 뭐래요? 측정기기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 1회가 됩니다. 4번 정답. 63번. 자, 요거는요, 우리 지역별 부가 개수에 관련된 거예요. 지역별 부가 개수. 지금 3지역에 해당하는 거 얼마냐 그랬네요. 자, 1지역, 2지역, 3지역 있는데, 1지역은 좀더 우리가 부가를 많이 해요. 왜? 좀더 중요한 지역이니까. 1.5. 그 다음에 3지역은 녹지 지역, 뭐, 관광, 휴양, 개발, 지능 지구. 이런 지역, 3지역은 1.0. 그 다음에 2지역이 좀더 더러워도 되는 곳. 그래서 활발하게 개발하는 곳. 여기는 0.5가 됩니다. 그럼 3지역이니까 몇 번? 1.0이 정답이죠? 그래서 2번 정답이네요. 64번, 대기오염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경보 대상 지역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경보를 어디에 내릴지 대상 지역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에요. 맞고요. 2번. 환경 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5조는 대기오염 경보의 대상 물질이다. 네, 세 가지 있습니다. PM10, PM2.5, 그다음 오존. 요세 가지가 우리 대기오염 경보의 환경 기준에 설정된 오염물질이에요. 그래서 대상 오염물질 세 가지 맞고요. 3번 볼게요. 대기오염 경보의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 기준은 누가? 시도지사 아니에요. 자, 우리 농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누가? 환경부 장관이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환경부령으로 지정고시예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다음 4번. 자, PM10, PM2.5는요, 두 가지 단계.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 5조는 여기에 중대경보까지 세 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4번도 맞죠. 그래서 정답 3번. 65번. 연료의 황 함유량이 0.5% 이하인 경우, 기본 부가금의 농도별 부가계수 기준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 연료 황 함유량에 따라서 농도별 부가계수. 자, 기준이 황 함유량 0.5 이하, 1.0 이하, 1.0 초과해서 우리 0.2, 0.4, 1.0 들어갑니다. 그래서 0.5 이하일 때 0.2죠? 그래서 2번 정답이네요.